네. 자, 그러면 아, 박근영 부장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IBK 투자증권 물광 피부를 위한 고난의 행군을 하고 계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힘차졌습니다. 네, 아 이게 화면 때문에 좀 불편해하실까봐 좀 걱정이네요.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뭐 주식을 위해서라면 하는 건데 판단의 여부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코스피는 15포인트 상승 출발을 보여서 2,644포인트로 일단 출발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그리고 기관은 현 선물 매도 출발해서 다소 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다만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강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 투자와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의 현 선물 순매수가 전환되었습니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중국 공장 수출 통제 유예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제약바이오, 미용기기 임플란트, 그리고 MLCC와 PCB 업체,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LCC 관련된 항공주라든지 중소건설주 등의 강세가 보였습니다. 개장 이후에 주춤하던 2차전지 소재주는 FTSE 편입 모멘텀에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네. 코스닥의 강세를 이끌었고요. 한편 10시 20분경에 중국의 인민은행 역 RP가 기존의 2% 정도 수준에서 1.9%로 금리 인하가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호재인데 시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쳤는데요. 좀 부족하다는 시장의 뭐 평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FOMC 경계감 속에 외국인의 현물 수급이 유입이 다소 좀 둔화 양상이 지속됐습니다. 다만 이제 11시 30분 기점으로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 강화와 기관의 현물 매수 규모 확대로 시장의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는데 이때 원달러 환율이 1271원대까지 급락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오들면서 기관 외국인 모두 양시장 현물 매수세로 전환했고요. 한편 니케이 지수가 1990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33,300포인트를 터치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큰 강세를 기록했죠. 원달러 환율 급락과 외국인 순매수 전환까지 가세했지만은 코스피 상승은 조금 상단이 제한된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변수들이 좀 있어서 아마 그럴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2시 기준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분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두 종목의 상승분을 제외하면 오히려 코스피가 약보합 수준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 두 종목이 한 그때 당시 2시 기준 한 6포인트 정도 플러스로 이제 반응을 했는데 지수 상승폭의 절반 정도 수준의 반등이 됐었습니다. 일부 반도체 종목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코스닥에 영향을 미쳤고요. 매수 주도권이 기관과 외국인에 주로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대형주 지수가 더 강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 전기전자 집중 매수했고요. 금융과 서비스, 유통, 철강, 화학은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반도체 2차전지 매수로 상대적으로 좀 매수세가 더 강했다 볼 수 있겠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화학과 유통 제외한 대부분을 매수했는데 코스닥은 반도체와 의료 정밀 기기를 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항공주들이 올라가면서 운수창구 강세 보였고 네. 기관 순매수 상위권에 위치한 현대글로비스는 장중 11%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2차전지와 관련된 약간의 뭐 이슈가 좀 있어서 뉴스가 나왔고요. 반도체와 소부장주 골고루 강세 기록하면서 전기전자 상승이 보였고 특히 SK하이닉스 상승세가 들어졌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에는 두산 애널빌리티 상승세가 재개됐고요. 보호모비 가장 부진했고 미래에셋 생명이 장중 마이너스 8%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음식료품과 유통업 그 소비업종들도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유입되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가 전개됐는데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와 반도체, IT, 하드웨어가 강세였는데 특히 2차 전지주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강세가 뚜렷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아, 외국인 기관 또 개인 아, 수급도 한번 쭉 살펴주셨고요. 근데 우리 시장으로 그래도 계속 좀 뭐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이 네. 오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아, 좀 좋게 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잠깐 그냥 뭘 하고 나가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섹터별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어디부터 좀 볼까요? 네, 오늘 역시 이제 반도체 이슈가 있었는데요. 예, 지난밤에 이제 뉴욕 시장에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 3.3% 정도 급등 마감을 했고, 인텔이 5.5%, 그리고 AMD가 3.4%, AMAT가 2.86%,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09%, 엔비디아까지 1.84%. 전반적으로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JP모건에서는 SK하이닉스 관련된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YOL 인텔리전스라는 쪽에서 메모리 가격에 대한 방향이 바뀌었다고 이제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이번에는 공급 부족을 예고를 했습니다. 메모리 업계의 감산 노력이 최근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벌써 공급 부족이요? 네. 연내 가격 상승을 전망을 했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YOL 인텔리전스 관련된 이 관련된 D램과 낸드 관련된 사진입니다. 이 보시면은 약간 파랗게 보이는 실선이 D램이고요. 약간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게 낸드 선인데요. 결국 올해 3분기 정도부터 가격이 플러스권으로 돌아선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내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D램은 주력 제품인 DDR4에서 차세대 규격인 DDR5로 세대 교체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DDR4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제기를 했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생산량 감축 축소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시장 균형을 빠르게 되찾을 것으로 보면서 3분기 이후부터는 플러스로 일단 가격이 돌아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뭐 이게 이렇다면 결국 가격이 올라가면 반도체는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것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 등이 중국에서 관련된 사업을 유지 확장하는 것을 대중국 수출 통제 예외로 종료되는 10월 이후에도 보복 조치가 추가 없이 용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미 중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한 업체들이 이제 뭐 설비의 가동, 제품 수출을 계속적으로 이제 유예를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뭐 상당히 좀 중요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중소형 반도체들도 상당히 좋았고요. 사진에 띄워주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에 관련된 기사 보도 자료를 제가 발췌해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 중국 내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한 40% 정도를 가져갑니다. 중국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요처로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중국 내 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돌릴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엄블레라 리서치에서 이제 자료를 좀 가져와봤는데 다음 사진을 좀 띄우시면 이 최근에 삼성전자와 12개월 포워드 그다음에 SK하이닉스의 12개월 포워드 EPS 추이인데 확실히 최근 한 5월 아마 하순 정도부터 EPS 추이가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이 좀 틀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EPS 그러니까 어닝 관련된 부분들도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온다는 점이 결국은 최근에 이야기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이클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마이크론보다 좀 더 유리한 이유를 이제 엄블레라 리서치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주가의 모멘텀은 AI가 드리븐하고 있는 사이클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HBM이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유율 구도에서 SK하이닉스가 약 50%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40% 정도 되고요. 마이크론은 10% 정도로 지나치게 지금 점유율이 차이가 큽니다. HBM에 한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게 나옵니다. 좀 띄워주시면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엄블레라 리서치 이제 관련된 자료인데 왼쪽 쪽에 보시면은 2022년, 23년, 24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시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비 마이크론이 HBM 관련된 시장 점유율이 워낙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죠. 연간 단위로. 하이닉스가 이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따라붙는 것 같고 마이크론은 계속적으로 이제 10%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점유율을 예상된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AI 서버 90%를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 향후로는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하다면 오늘같이 SK하이닉스의 반등폭이 좀 큰 것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보시면은 HBM과 GPU가 함께 연결되는 패키징 구조로 이제 설명해 놓은 그림인데 뭐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패키징 구조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HBM이나 패키징 관련 장비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수 페타시스인가요? 그런 종목들도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뭐 종목별로 보더라도
그 외에도 뭐 다른 종목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데 레이저 셀 뭐 이런 종목들도 이와 관련된 패키징 관련해서는 좀 수혜주로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그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수요 장비라든지 이런 쪽도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패키징 기술에서 상당히 밀립니다. 왜냐하면 패키징 기술은 비메모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역시 이제 이 부분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차세대 HBM을 위한 특수기술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EMC 접착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특수기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역시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이번 사이클의 특이한 점은 기존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좀 제재하거나 때리기 좋은 그런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오히려 미국 마이크론 칩의 판매를 금지하면서 상방으로 지금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오히려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도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것들이 얘기되면서 대용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패키징 쪽 관련된 쪽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패키징 쪽으로 굉장히 강한 움직임들이 요즘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빅투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엔 하이닉스가 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은 뭐 항공 한번 볼까요? 네, 오랜만에 항공주가 괜찮았습니다. 뭐 대한항공과 이런 쪽도 괜찮기도 했고요. LCC 가운데서도 종목들이 꽤 괜찮은데 그 대신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올해 인천공항 운항 횟수와 여객 수송 인원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최대치를 이번 5월 달에 기록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1분기가 최대 극성수기였고 그다음에 2분기가 조금 비수기로 이야기가 됐던 시기인데 5월 달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니까 이게 아마 5월 연휴나 뭐 이런 것들이 끼어가면서 이렇게 좀 연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인천공항 수송 통계 발표에 따르면 아마 5월 총 항공기 운항 횟수는 27,860회 아마 4월 달 대비로서도 7.9%나 급등했고 그다음에 2019년 코로나 동월 대비 회복률을 봤을 때는 82.5%까지 올라온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이후에 최대치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가 5월 달에 올라왔고요. 5월달에 국제선 여객기 운항 횟수는 23,697회 아마 4월달 대비해서는 14% 증가 그리고 2019년 동월 대비로서는 76.8%까지 국제선 여객기가 올라왔습니다. 국제선 여객 수송 인원도 436만 3천 명 정도가 되네요. 그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4월 달 대비로도 8.5% 정도 증가했고 2019년 대비로도 75.7%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지금 626만 명 정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이렇게 운항 횟수나 여객 수송 인원이 굉장히 의미 있게 의미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미주와 유럽 노선의 2019년 대비 수송객 비율인데요. 이 보시면 파란색 실선이 미주고요. 그다음에 회색 실선이 유럽입니다. 이 보시면 2019년 대비 수송객 비율은 이미 미주 쪽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23년 3월 달에 102.7%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이미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은 2019년 대비해서는 한 67%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주 지역은 이미 회복이 끝났다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유럽 쪽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노선 쪽에서 이제 회복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동남아와 일본, 중국 노선에 대한 2019년 대비 수송객 비율인데 이 보시면은 이 중국 쪽이 이제 동남아 쪽이 약간 파란색 실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색 실선이 일본. 그다음에 이 보랏빛으로 보이는 게 중국 쪽인데 이 일본 쪽은 회색 실선이 거의 95% 정도까지 올라왔죠. 일본도 거의 다 올라왔고요. 동남아 쪽도 9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32% 정도까지. 아직까지는 중국 쪽이 조금 회복이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10%도 채 안 됐습니다. 연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지금 30%대 초반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중국 노선도 상당히 많이 수송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CC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이 운항이 3023회로 전월비 21% 증가했고요. 여객 수송 인원도 아마 지금 44만 3천 명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19.5%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도 1,603회 운항이 되면서 전월비 16.5% 그리고 티웨이항공도 운항이 1,597회 5.8% 전월비 성장을 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운항과 수송인원 모두 코로나 이전의 사업량을 초과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제주항공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진해와 티웨이항공은
운항 회복률 대비 여객 수송 인원 회복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운항 회복률은 예를 들어서 100%가 안 된다고 한다면 여객 수송 인원 회복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건데 이건 결국은 큰 대형 항공기를 운항했다라고 효과가 나타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 항공기 쪽으로 진에어와 티웨이 항공 쪽이 많이 투입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노선 그러니까 운항한 횟수는 좀 줄어들은 여전히 회복이 안 됐는데 네. 승객이 넘었었다는 거는 같은 한 번의 운항에 더 많은 분들을 싣고 갔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이제 대형기 위주의 운항을 좀 더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로는 역시 이제 장거리 미주 그리고 중단거리 쪽은 동남아, 일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사 주가가 최근에 2분기 계절적 비수기 진입을 통해 조금 쉬었는데 그래서 3분기부터 조금 관심을 5월달에 이렇게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항공업종 보면은 상관계수를 주가랑 상관계수를 보면 네. 유가랑 많이 밀접합니다. 상관계수가. 그래서 어제도 WTI가 한 4% 정도 빠지면서 그런 것도 오늘 좀 주가에 반영된 거예요. 뭐 그렇기도 하고 오늘 원화 강세가 워낙 강하게 나타났잖아요. 1,271원대까지 내려갔으니까 네. 이 원화 강세도 항공주에는 뭐 우호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뭐 같은 티켓을 팔아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이렇게 뭐 대출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끼잖아요. 부채가 네. 많아서 부채 이제 평가, 비율이 높죠. 아~ 평가액이 원화가 절상되면 평가액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게 네, 영업외적으로 네. 아~ 항공기를 다 제 돈 주고 사질 않거든요. 그렇겠죠. 뭐 리스 네. 거의 다 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원화 부채 이런 네. 것들, 외화 부채 이런 것들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 살펴볼까요? 네. 아, 근데 지금 댓글창에 뭐, 얼굴 때문에 지금 뭐, 시황이 안 들어온다는 분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황은 너무 귀에 잘 박히는데 사실 저 얼굴이 더 궁금하다. 네. 시황보다 시술이다. 뭐 이런 얘기들. 네. 많지 어제 합니다. 방송을 안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거 받았는지 꼭 뭐, 끝나기 전에 말해달라고 말씀하신 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갈까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죠. 일단 그, 흑자 빼셨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색조 관련된 뭔가 한 거거든요. 색소. 색소 침착이나 네, 흑자. 그거 이제 좀 빼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레이저를 한 건데요. 너무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하시고 주식 반, 때문에 한 거니까. 네. 한 반나절 정도는 거의 뭐 얼굴 막히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 뭐 한 시간 넘게. 그 밖에 안 했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 몇 개월 이제 계속 시술을 받을 거니까. 예. 앞으로도 한 몇 개월은 보셔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딱정이가 빠지니까 한 네. 2주 뒤면은 아마 스티커는 다 뺄 거예요. 네. 네. 익숙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뭐 미용기기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한 거니까 너무 이렇게 네. 오해를 네. 하지 마십시오. 뭐 미용기기 요즘에 좋잖아요. 네. 주가들이. 테스트 해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특정 기계들을 좀 테스트 해본 거니까 뭐 특별하게 뭐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네. 협찬 아닙니다. 제 돈 가지고 다 돈 내고 했습니다. 우리 부장님도 굉장히 또 관심을 나타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하지는 않았는데 네. 관심만 있습니다. 네. 부장님이 그 넵스 리포트를 또 내셨잖아요. 미용기기 관련된. 아, 그래요? 예, 이상호 부장님이 리포트 내셨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아, 이거 진정성이 없죠. 저렇게 한번 해보시고 하셔야지. 아니, 뭐, 하여튼. 원래 또 게임 애널리스트는 게임 안 해보고도. 아, 그래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할 수 있고. 뭐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 쪽 가보겠습니다. 네. 네. 유진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건 우리가 몇 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귀에 다 이제 머릿속에 계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진 먼저 띄워주시면은 이 태블릿과 노트북 쪽에 관련된 뭐 이렇게 그 OLED 패널 출하량 전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보시면 결국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에서 이제 IT 기기로서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PC나 태블릿 이런 쪽으로 이제 대화면 쪽으로 OLED 재택이 확대된다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태블릿용으로 뭐 들어가는 것들이 뭐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왼쪽 그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태블릿과 노트북용이 어떻게 형성이 되면서 몇만 대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 옴디아 관련된 자료를 인용해서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자료를 만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OLED 패널 관련된 출하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시면 각 기업별 제품별 OLED 도입 현황과 전망인데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라든지 그다음에 맥북 에어, 그다음에 아이맥, 그다음에 삼성의 뭐 갤럭시 탭이라든지 갤럭시 북, 그다음에 레노버의 뭐 탭 관련된 뭐 싱크패드 관련된 이슈가 OLED가 어떻게 도입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표로 이제 형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들어가지 않던 OLED 패널이 들어가게 되면 면적 단위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굉장히 커지는 게 맞겠죠.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모바일 PC용 OLED 패널 출하량 전망인데 이게 주로 이제
애플 쪽에 관련된 출하량 전망입니다. 그래서 24년 이후부터 아이패드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떤 인치에 들어가는지, 맥북, 아이맥 등과 관련해서 시기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참 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OLED 패널 관련된 애플 쪽에서 어떻게 채용을 예상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대면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소재가 많이 쓰이겠죠. 더군다나 애플의 비전 프로의 MR 기기에 마이크로 OLED 채택이 되니까 일정 부분 지금은 WOLED에다가 컬러 필터를 이제 붙여서 쓰는 소니의 기술을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이 부분들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미지를 인수하면서 결국은 RGB를 사용하는 아마 OLED 기술 쪽으로 넘어갈 걸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이크로 OLED에 대한 시장의 투자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올레도스라고 해서 OLED 온 실리콘이라는 기술이 들어가면서 네.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을 역시나 이제 계속적으로 스터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에도 LCD 중심에서 이제 OLED 채택이 여전히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LED 디스플레이의 차량용 디스플레이 활용 분야와 관련된 부분인데 왼쪽에 보시면 역시나 이제 계기판에 보시면은 OLED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OLED가 아마 채용이 될 것 같고 차량용 뭐 전보 관련된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요. 조수석에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CES 2023에서 선보인 LED 디스플레이의 차량용 디스플레이인데 한 면으로 쫙 이렇게 둘렀잖아요. 길게, 예, 굉장히 길게 둘러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면적도 커지고 OLED가 이제 차량용 내부로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의 시장 규모 전망인데 23년 이후부터 29년까지 연평균 30%씩 OLED 차량용 쪽에서도 성장을 한다고 봅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또 OLED가 상당히 좀 차량용 쪽으로도 전장용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내에서 OLED 비중 전망치인데 23년 약 6% 수준에서 네. 27년에는 17% 정도 수준까지 OLED가 차량용으로 상당히 많이 침투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OLED 관련된 쪽은 뭐 기술 지금 이제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발주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소재 업종들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재 업종들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TV나 뭐 스마트폰 이쪽으로 당연히 이제 OLED의 흐름이 또 있긴 있겠습니다만 생각해 보니까 차량용이 어쨌든 디스플레이가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예. 전기차 쪽으로 하면은 네. 이런 디스플레이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아마 뭐 이게 옵션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만약에 디스플레이 큰 게 선택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게 TV 100에서 150만 원 혹은 200에서 뭐 300만 원 넘어가는 건 되게 이게 고민도 많고 좀 힘든 결정들인데 차에서는 약간 그 의외로 그 옵션을 쉽게 그냥 아예 풀 옵션 네,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몇백만 원짜리 풀 옵션.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디스플레이 대형 디스플레이 채택 같은 것도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옵션이 있더라도 아마 그 옵션 상당히 채택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겠죠. 네, 뭐 현란한 전기차를 샀는데 안쪽에 디스플레이가 약간 후지다 이러면 내부에서 결국 네. 그리고 남자들은 대부분 또 차에서 뭐 뭔가 이제 차에서 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진다든지 이런 걸 많이 주요하거든요. 되게 가셔서도 주차장에 산참 있으시죠? 주차로 멀리 간다 놓고 이제 좀 앉아 있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네. 이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제 차에서 인포테인먼트가 굉장히 그렇죠, 좀 발달할 그렇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네. 뭐 테슬라도 이제 어떤 차량 안에서의 뭐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 버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많이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할 건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디스플레이 쪽이 대면적이라든지 OLED가 들어가면서 뭔가 좀 받침이 돼야 되겠죠. 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8세대 OLED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관련된 기업 발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유진투자증권의 자료인데 이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업체 공급 계약에 대한 발주 이 부분들이 나왔는지를 이제 잘 해놨습니다. 필옵틱스, 그 다음에 힘스, 그 다음에 FN에스테크, KC텍, ICD, HP 솔루션. 최근에 이제 발주가 나왔던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주가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공급 계약을 실제로 나온 종목들이니까 관련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종 이제 이렇게 뭐 기업들의 이름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또 오해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뭐 추천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이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뭐 협력업체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뭐 본인이 공부해 보신 거예요 뭐 당연히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나 뭐 저희가 절대 뭘 추천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하화로,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철도를 지하화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이루어집니까 지금? 네, 뭐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뉴스에 따른 테마성 움직임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뭐 도심 지하철,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렇고 이제 뭐 경부고속도로도 약간 일정 구간이 너무 막히니까 지하화 한다더라. 뭐 아니면 뭐 인천 쪽으로 뭐 가는 그 길인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너무 막히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구상이 마침내 뭐 구체화됐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가 철도 시설 지하화 및 상부 개발 등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거의 이제 좀 임박한 듯한 뭐 뉴스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등과 올해 하반기 중에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지상철도 지하화는 기존 지상철도는 없애고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을 지하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존의 노선 철거 그리고 신설 노선 설치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철과 도시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비가 약 45조 2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상철도 지하화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경인과 경부, 그다음에 경원선 등 수도권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이어서 관련된 종목들에 관련된 이슈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하화하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종목들 딱 눈에 떠오는 이야기들이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특수건설, 뭐 동화지질, 뭐 우원개발, 부산산업 이런 종목들인데 개별 종목이라 약간 테마성 움직임이 있어서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뭐 내진 설계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관련된 네네. 종목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등의 철도를 지하화를 지금 이제 추진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뉴스 수준입니다만. 야, 그러면 엄청 큰 사업이겠네요. 그렇죠. 한 큰 사업이죠. 네. 뭐 영등포 쭉 지나가는 그 다 그걸 지하한다는 거죠. 용산 막 이렇게 가는 뭐 거. 뭐 그럴 수 있죠. 뭐 제가 이제 구체적인 계획도 안을 이제 본 건 아닌데요. 네네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속도로도 이제 그렇게 그리고 경인도 이제 인천과 수도권을 이어가는 이렇게 그 도로가 워낙 또 막히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런 것들을 또 약간 지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워낙 이제 이게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니까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역시 2차전지 이야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네, 뭐 지난번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2.2%나 또 올라왔고요. 네. 아마 IRA 수혜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 GM과의 뭐 슈퍼차저 제휴라든지 그다음에 사이버트럭 기대감의 호재가 지속되고 있고 어제까지 12거래일 연속 상승이니까 역대 최장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네. 언론에 따르면 또 테슬라가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4680 배터리 셀의 생산량을 늘릴 계획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12일 현지 시간 12일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가 기존 프리몬트 공장 인근의 부지를 확보하면서 이곳에서 4680 배터리 셀을 추가적으로 생산한다고 아마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셀을 제조하기 이전에는 항상 공급업체로부터 배터리 셀을 구입해왔는데 현재 프리몬트 공장 외에도 오스틴 기가팩토리에서도 4680 배터리 대규모 생산을 확장 중에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뭐 여기에 따라서 뭐 윈텍이나 이노메트리, 펜트로, 뭐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등등 포스코 퓨처엠까지 좋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급등을 했고요. 장 막판에 에코프로가 급등하니까 에코프로 BM까지 따라갔고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역시 보였습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그 닐슨 뷰 오브 데이터 인포메이션 관련된 플랫폼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그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업체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빼고 글로벌 점유율을 본 겁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SNE 리서치 자료인 것 같은데요. 발치를 아마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LG&E 솔루션이 중국을 제외하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성장률은 1월부터 4월까지 49.2% 정도 성장률을 했습니다. 그래서 27.8%의 시장 점유율을 하면서 1위를 역시 LG&E 솔루션이 가져갔고요. 두 번째 회사가 CATL입니다. 노란색으로 보였는데 그 기간 동안 97.1%나 성장을 했습니다. 점유율은 26.5%로 LG&E 솔루션을 바짝 좀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LG&E 솔루션과 CATL의 성장세가 타 업체 대비 상당히 높았고요. 다만 CATL의 성장세가 조금 더 근접하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아마 테슬라의 모델 3,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럽, 북미나 아시아로 수출하는 테슬라의 모델 3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볼보의 일부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판매 증가가 있었고 여기에 따르면 CATL의 점유율이 좀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IRA로 미국 진출이 사실상 좀 중국 업체들이 만만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의 성장이 좀 어느 정도 둔화가 되면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유럽으로 많이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뭐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일부 모델들이 이제 뭐 절반 정도밖에 못 봤다가 네. 갑자기 7,500달러를 갑자기 다 받는다고 발표된 모델이 있는데 이게 약간 CATL에 뭐 우회해서 뭐 파나소닉이 받느냐 아니면 뭐 다른 업체가 받느냐 말도 많은데 뭐 멕시코를 약간 경유해서 간다더라고요.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네네. 아무튼 좀 그 중국들이 뭔가 좀 IRA를 좀 이렇게 피하면서 규정을 피하면서 뭔가 좀 계속적으로 좀 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회하는 방법들을. 네,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에코프로가 급등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FTSE 편입 모멘텀인데요. 변경 사항은 12일 이제 최종 확정을 거쳐서 이제 16일 장 마감 후에 반영이 예정인데 아마 이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예. FTSET의 Developed 50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에코프로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FTSE Environmental Technology Index 시리즈입니다. 이쪽에도 에코프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ET50 인덱스죠. 그 다음 세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FTSE ET100 인덱스에도 이제 에코프로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FTSE 관련된 그 펀드 쪽에 편입이 되면서 에코프로 관련된 쪽에 수급이 이제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도 편입이 이제 확정적으로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혼자 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네. 장막판에는 에코프로 BM까지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주가들이 오늘 한 8% 넘게 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BM이 5.4% 올랐고요. 네,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올라가면 에코프로는 또 쇼커브링도 혹시 수급 쪽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충전기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테슬라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포드나 뭐 GM 쪽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표준은 뭘로 가느냐. 네, 뭐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지역별 전기차 완속과 급속 충전 표준 규격입니다. 이게 보시면 다 다릅니다. 완속도 다르고 급속도 다 다르고요. 미국과 한국은 같은 걸 쓰고 있고 유럽하고 일본, 중국도 다 다르거든요. 완속도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미국은 또 다릅니다. 테슬라는 별도로 또 다르죠. NACS라고 해가지고 또 다르거든요. 네. 통신 방식도 다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최근에 GM과 포드가 테슬라 충전기를 뭐 이용한다고 해서 뭐 테슬라 방식의 충전이 표준이 된다고 이야기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의견이 분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전체에 구축된 14만 8천 기 충전기 가운데 테슬라가 개방한 충전기는 7,500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GM하고 포드가 어쨌든 테슬라 충전기를 이용한다고 발표를 한 건데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개방한 충전기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서 2030년까지 미국 내에 약 50만 기 정도의 충전 인프라를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테슬라 충전기가 정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테슬라 충전기 말고 다른 방식, 아까 제가 표로 보여드린 이런 많은 방식들이 있는데 누가 이 방식들을 이제 정말 확대될 45만 기의 추가적인 충전 인프라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에 달렸다. 그러니까 표준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테슬라 충전기를 GM과 포드가 일단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모멘텀이 된 건 맞죠. 테슬라 충전기 방식이. 네네. 그런데 이제 폭스바겐은 아직은 이야기가 안 나왔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한국, 유럽, 일본, 중국이 다들 완속과 급속 쪽에서도 다 방식이 다르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네.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게 이게 정상적으로 표준이 될지는 모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가 스마트폰 표준도 C타입의 충전기 표준도 지금 11년 정도 만에 됐는데 네. 이 테슬라 관련된 이 표준이 정말로 이제 완전히 이제 모든 걸 표준화할 수 있을까? 이게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충전기 표준 결국 이제 업계 표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뭐 비디오 테이프도 VHS랑 뭐 베타랑 이렇게 막 싸우다가 VHS가 이제 가정용은 이제 평정을 했듯이 예.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또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텐데 혹시 우리 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림은 이제 미국의 테슬라랑 뭐 몇몇 업체들 그다음에 또 유럽과 뭐 또 아시아 이렇게 지금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얼핏 보니까 네. 또 북미에서 전기차 상위 업체들이
요 아까 NACS인가 그 네. 테슬라 방식을 사용한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호환 방식으로 그것만 이제 공급하는. 그래서 네 개 업체가 상위업체가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특히 GM하고 포드 쪽이 그쪽으로 간 게 네. 조금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는 뭐 테슬라의 방식이 조금 더 뭐 선두주자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우리 업체들의 대응도 굉장히 또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네. 다음 섹터는 유가 관련주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사우디가 또 자발적 감산을 또 하면서 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산은 사우디 혼자 거의 그 이렇게 책임지고 가는 모습이다. 다른 나라들은 거의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가가 그렇게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을 듯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WTI 기준 7월 인도분 가격이 아마 중국의 수요 부진 우려 지속 등이 되면서 골드만삭스의 유가 전망치 하향 조정 등에 따라서 아마 전거래보다 어제 $3.05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67 수준까지 거래가 마감되면서 굉장히 많이 또 빠졌습니다. 지난 3월 17일 이후에 최저치까지 WTI가 빠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 들어서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고 중국 수요도 약간의 부진 우려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유가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올해 이제 국제 유가 전망치를 세 번째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간다고 막 부르짖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 번째 하향 조정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12월 브렌트유 전망치를 기존 배럴당 $95에서 배럴당 $86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요. WTI 전망치는 배럴당 $89에서 $81로 조정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초기에 러시아의 원유 공급이 하루에 150만 배럴 급감한 이후에 많은 기업들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에도 러시아의 공급이 거의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러시아도 이렇게 좀 안 팔려야 되는데 네. 러시아 물건을 싸게 인도나 중국이 막 가져가니까 그러면 이제 사우디는 안 판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다른 주변국들은 사우디가 안 파는 국가에다가 또 마구 파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들은. 그러니까 이제 감산이 아예 안 된다는 거고 네. 사우디 혼자만 지금 감산하려고 계속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공급이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빠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잘 이제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유주라든지 LPG 관련주라든지 LNG 관련 뭐 도시 테마 관련된 축도 에너지 관련주가 모두가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그러면 얼마나 계속적으로 빠질 거냐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미래세증권에서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요. 지난 이제 아까 9일날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부가 전략배출유를 총 600만 배럴을 재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략배출유 방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9일 날 미국 에너지부가 이제 전략배출유를 어느 정도 이제 재매입을 일정 부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600만 배럴 재매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네. 근데 그게 크게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300만 배럴은 지난 5월 15일 언급된 계약 체결이 발표된 거고요. 추가 300만 배럴은 9월에 재매입을 예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600만 배럴은 지난 1년간 방출 규모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 수준이죠. 엄청나게 작은 규모이고요. 네. 2020년 초부터 미국의 에너지부는 총 얼마 정도 방출했냐면 2억 3,800만 배럴을 방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600만 배럴 사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지 않은 거죠. 네. 규모가 컸던 가장 규모가 컸던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방출한 주간 평균 방출량만 50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 에너지부가 팔았던 원유의 평균 가격은 대략 $95 수준에 팔았으니까 네. 엄청 잘 판 거죠. 방출을 엄청 높은 가격에 많이 한 겁니다. 지금 $67까지 빠져 있으니까 살만한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사겠다는 건데 사진 띄워주시면은 미국의 전략 배출유 수준인데 역대 최저 수준까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팔아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70 아래에서는 서서히 좀 사기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제 이번에 말한 그 600만 배럴 재매입 발표는 사실 뭐 규모로 봐서는 의미가 그렇게 있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지만 하지만 유가 하단 지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5월 말까지도 방출되었던 전략 배출유가 이제는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할 거로 보이고 하반기 예정됐던 방출 계획을 최근에 백지화했습니다. 추가로 방출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작년에 방출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매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원유 생산 단가 상승과 함께 유가 하단을 어느 정도 좀 지지할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쪽 전망할 때 또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개선 여지 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미국과 이란. 예.
이란이 뭐 저 중국 쪽에 더 붙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과 이란이 또 사이가 좀 좋아지는 조짐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예. 또 이란에 아마 돈을 못 줬던 나라들이 하나둘 또 풀리면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풀어주려고 그러면서 또 이란과의 분위기가 조금 화해 무드로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UAM 말고 AAM. 네. 이것도 네. 저도 보니까 이게 AAM이 이제 Advanced Air Mobility라고 불리더라고요. 이걸 한글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진을 좀 먼저 띄워 주시면 네. 이게 이제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게 그 볼로콥터라는 쪽에서 지금 왼쪽에 볼로시티가 이제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아마 모델인 것 같습니다. 왼쪽 쪽에 나오는 모델이 네. 볼로시티라는 모델이고 오른쪽이 이제 볼로리전이라는 모델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탑승 인원이 볼로시티가 두 명이거든요. 조종사 한 명에 승객 한 명. 네. 왼쪽에 그런 거고요. 오른쪽이 볼로리전이라 해가지고 이게 조종사 한 명에 승객 네 명 정도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갈 수 있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24년에 상용화가 이제 볼로시티. 그러니까 조종사 한 명에 승객 한 명이 예, 현재로서는 이제 24년 상용화 목표되고 있고 27년에서 28년까지 상용화 목표로 볼로 리전이 이제 가는 거죠. 좀 더 이제 큰 버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이제 냈는데 24년 파리 올림픽에서 AAM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 관련된 첫 상용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정을 하면서 이미 이제 다섯 곳에 버티포트를 건설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을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파리 올림픽에서 어떻게 쓰냐. 파리의 AAM 노선과 건설적인 버티포트인데 결국은 공항 셔틀이에요. 공항에서 파리 시내까지 들어오는 빨간색 선으로 보여주시는 거하고 그냥 파란색 왼쪽으로 보시면 파란색 쪽에 뭐 베르사유 궁전이나 파리 시내 뭐 이런 쪽 관련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선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공항의 셔틀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 목적으로 일부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로콥터가 최초로 AAM 관련된 상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볼로콥터의 이제 항공기 볼로시티가 타사보다 단순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디자인의 어떤 걸 개발하고 있는 조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네. 조비가 2025년 상용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볼로콥터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볼로시티가 좀 더 빠르게 나올 거다 얘기한 것 같고요. 단순한 디자인에 한 명 조종사에 한 명 승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선이 공항 셔틀과 관광 두 가지 노선을 운행할 거고요. 대회 기간 중에 약 3,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실제 체험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상업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역시나 볼로시티를 이용한 AAM 서비스는 경제성이 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한 명 태울 수 있잖아요. 승객이. 그게 뭐 상업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성이 나오진 네네. 않습니다. 근데 네 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볼로 리전이 도입되면 수익성에는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기사화되다 보니까 이제 기산텔레콤이나 뭐 파이퍼 프로, 제이션 시스템 등과 관련된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드론 관련주로 이야기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와 관련들이 테마성으로 주가들이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저 도심형 항공이라고 그래도 시속 90km는 너무 느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찌됐든 막히는 건 없으니까 뭐. 뭐 막히는 거 없고 네. 이제 도심형의 또 요건이 뭐냐면 이제 조용해야 되고. 조용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아. 저희가 이제 헬리콥터를 탈 수도 있지만은 헬리콥터는 시끄럽고 그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움직이려면 UAE 같이 네. 소리가 첫째 없어야 되고. 거의. 그거 바로 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네네. 그래서, 그리고 착륙 지점도 어느 지점에 착륙할 수 있어야 되고, 헬리콥터는 지정돼서, 왜냐면 바람이 많이 불고, 그 다음에 소리가 엄청 네네네. 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쳐서 UAE로 이제 2025년에 그 상용화 하기 전에 조금 모델로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람이 어쨌든 타야 되니까 아주 조용하긴 쉽지 않겠네. 이게 사람을 어쨌든 띄우려면 그 돌아가는 그 프로펠러가 힘이 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네. 그걸 고쳤기 때문에 상용화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심 속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자, 일단 저는 충분히 상용화 될 때까지는 아직 안 타겠습니다. 떨어질까 봐 그러시는 불안한데. 불안하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오늘 이제 관련된 그 원전 관련된 쪽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일 문재인 정부 때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실제 계획을 승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한울 3, 4호기 실시 계획 승인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건설 재개를 공식화한 지 11개월 만에 이제 공식화된 겁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모두 완료가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건설까지 남은 절차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허가뿐이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바로 될 것으로 알려지니까 이제 완전히 구체화가 된 겁니다. 한편 신한울 3, 4호기는 경북 울진군 북면에 이제 1,400메가와트급의 원전 두 기를 짓는 사업인데 공사 규모가 11조 7천억 정도의 공사비 투입이니까 또 의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순이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서정기전, G2파워, 보성파워텍, BHI 등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시장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아, 역시 뭐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은 그래도 2차전지, 네. 2차전지 쪽에 많이 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마 2023년 상반기는 2차전지로 기록될 뭐 그런 해가 아닌가 싶네요. 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고의 보내드리고요. 네. 내일 네. 내일이라고 뭐 특별히 더 달라지진 않죠? 늘 요 유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딱정이가 생기고 있는 과정이라 이 밴드를 지금 수변 밴드를 떼면 안 돼요. 그럼 네. 딱정이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하. 재생이 이제 효과가 떨어지겠죠. 네. 이렇게 어떻게든 좀 붙이고 있어야 되고. 세수는 어떻게 하세요? 뭐 고양이 세수하는 거죠. 고양이 하기도 너무 좁은데. 네, 틈새로 뭐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고양이 그래요? 세수하고 있고 네. 또 선크림도 계속 잘 바르고 있고. 아유. 2주 뒤에 이제 딱정이가 떨어지면 그래도 네. 이제 얼굴에 뭐 붙이고 나오지는 않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근데 미의 세계는 굉장히 좀 험난하더라고요. 아. 네. 아니 그렇게 가기 힘들고 막 뭐 이것저것 붙여야 되면 얼마나 이뻐지는 거예요 도대체? 아, 저는 이제 미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험을 해보니까 와 이건 정말 힘든 과정인데 그걸 하는구나. 근데 그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 그래요? 실제로 예. 그걸 다 견뎌내면서 하시더라. 아, 난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분들은 다 집에서 일단 숨어 계신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제가 좀 많이 받은 걸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 흑자하고 색소 침착과 관련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오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이저를 여러 번 쏘아야 되거든요. 아. 점은 이제 한 번에 딱 쏘고 네. 딱정이 떨어지면 점은 딱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점이고 일반적인 점이고 흑자나 이런 것들은 잘못 건드리면 색소가 엄청나게 더 퍼져가지고 더 까매지고 엄청나게 커져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예민한 건데 이걸 이제 받으면 이제 좀 깨끗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치를 보시면 아 요즘에 시술에 대한 기술이 좋아졌구나. 아프지 않더라고요 일단.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도 근데 피부 좋으셨는데 희한한 일입니다. 아무튼 최근에 보세요. 그러니까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신고가예요. 아, 그래요? 오늘도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아.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네네.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단기에 좀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따라가시라 말씀 못 드리지만 아직은 성장성이 있는 사업이라 한번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